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아, 우리 고우님들 오늘 날씨가 완전히 봄 날씨 같아요. 그죠? 굉장히 포근하네요. 아, 그래서 요 꽃을 보니까 더 봄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지금 요 보이는 아이들 예쁘죠? 요게 매화꽃이에요, 매화꽃. 매화하면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예용으로 이렇게 나온 매화꽃이랍니다. 아, 정말 이뻐요. 송이를 보니까 겹이에요, 겹. 혹겹이 아니라, 오, 여러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매화꽃이랍니다. 옆에는 크리스마스. 사장님, 크리스마스? 로즈.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아이예요. 아, 그래서 맨날 울긋불긋한 그런 꽃들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매화꽃이랑 크리스마스 로즈. 아, 정말 예쁘네요. 정말 이런 꽃들을 보니까 아, 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들도 아, 추워서 막 월동 준비하느냐고 덮어주고 난로 피워주고 아, 정말 그 아이들 돌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우님들도 같은 마음이죠? 아, 오늘도 저는 역시 토돈이네 와서 오늘은 무엇을 보여드릴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루엣이라는 다육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실루엣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짠! 이게 실루엣이에요. 정말 예쁘죠? 사장님 얘는 몇 년이나 키운 거예요, 이거? 한 2년 정도. 아, 2년 정도 된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달궈줘도 머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컸을까요? 예, 엄청 컸고요. 네. 봄에 노숙했을 때 정말 절정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실내고. 네. 저도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네. 우리 가게가. 네. 해가 조금 부족해요. 다른 데보다. 하우스 치고는. 네. 그래서 발색이 막 진하게는 안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너무 예쁘죠. 온화하니. 뭐라 그래야지. 우아하게. 색이 우아하게. 굉장히 우아한 느낌. 네. 요거는 더 어린가요? 얘보다? 아니요, 요것도 묵은. 네. 건데요. 네. 이제 작은 분에다가 한번 이렇게 또 심었거든요. 아, 실루엣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 여름에 밖에 있을 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햇빛에도 강하고. 여름에 더워도 이 아이는 문제없이 잘 거기서. 예. 있었던 것 같아요. 탈하게. 그때 진짜 색 정말 예뻤었는데 제 영상에도 아마 이 아이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실루엣이 예뻐요.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실루엣을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실루엣에 대해서 또 팁이 있으면 사장님 심으면서. 네. 그 팁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네. 그럼 저랑 한번 실루엣을 심어보러 갈까요? 네. 자, 이제 제가 여기 실루엣.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실루엣이에요. 사장님, 이건 농장에서. 예, 물 그대로. 들어오네요. 아니요, 처음에 덮어냈어요. 네. 여기서 조금 묵어서. 그래도 가을에, 초가을에 갖다 놨더니 지금 조금 묵어졌네요. 네. 그런 거예요? 네. 2두짜리예요. 네. 제가 맨날 실루엣 하니까 사장님이 오늘은. 네. 저를 이렇게 실루엣을 또 선물로 주시고. 요거 분 보세요. 분. 네. 너무 예쁘죠? 부엉이. 부엉이가.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돈을 부른다 그래야 되나? 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엉이에요, 부엉이 부. 그래서 좋은 집에 가면. 네. 부엉이 목재라든가. 네. 또 뭐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엉이. 목재들이 항상 있어요. 보면. 그래서. 예. 부엉이 그 로고가 들어가. 네, 있는. 네.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그렇구나.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부엉이 요 분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지금 요거 뭐냐면 지금은 제가 요거 하나는 제가 요거 실루엣에서 심고요. 나머지 지금 화분이 몇 개 있어요. 요거를 다음에 설 지난 다음에 그때 영상 찍을 때 지금까지 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에 한해서 그분을 한 분을 그냥 추첨을 해서 그분에게 화분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저 화분을 보여드릴까요? 네. 예, 예. 보여드려도 돼요? 응. 사장님, 저 얼굴 안 나오게요? 지난번에. 네. 얼굴이 나올까봐 생각이 나요. 이렇게 6세트예요. 6세트에서. 네.
그럼 이거 한 사람한테 6세트 다 보내는 거예요? 어, 그러죠. 이걸 뭘 우와. 나눠요. 한 사람한테 아. 올인합시다. 우리. 역시 우리 사장님은 통큰 사장님이야. 네. 호동이 아니라 초동 사장님.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만 뺐어요. 네. 지금 요거 하나서 빼서 심고 요 실루엣이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분 중에서 한 분 선택해서 요 선물 드릴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실루엣을 한번 심어 볼게요. 네. 한번 뽑아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네. 아, 얘는 뭐 헐렁헐렁해서 핀셋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흙을 잘 썼어요. 상토만 그러게요. 있는 흙하고 틀리게 네. 이거는 분갈이를 농장에서 한번 해가지고 네. 또 흙을 굳혀놓은 거라서 확실히 굉장히 좋네요. 뿌리가 엄청 좋죠? 그러면 이거 지금 화엽 정리하고 네. 지금 얘 물이 굉장히 마른가 봐요. 네. 화엽 정리만 하고 뿌리에 흙을 다 털어도 돼요? 아니면 네, 다 털어야 다 돼요. 털어요? 맨날 해도 맨날 물어봐야 돼. 저. 네. 아이, 큰일 났어. 언제 혼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누운 것도 좀 띕시다. 아, 이런 거는? 네. 아플까봐. 그래도 얼굴 이런... 수영 만들 때는 좀 네. 가감하게 한두 개 띄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둘이. 요거까지 띌까요? 네. 어머. 잘 띄세요. 잡고, 어머. 잘 잡고. 어머.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 어떡해. 끊어지면은 그 안에 균이 들어가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똑? 네. 똑 떼야 되는데. 네. 뭘 해도 저는 굉장히 어설픈 것 같아요. 왜 떨지? 떨리는데? 사장님 보고 있어서 떠나 봐요.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그러게요. 저 왜 떨죠? 그럼 뿌리도 네. 조금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잘라줘야 돼요. 많이 잘라줘요. 조금 많이. 하긴 다시 심으면 요 뿌리로 네. 다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새 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네. 이렇게. 네. 굵은 뿌리 냅두고 잔 뿌리는 잘라버리고 네 됐어요. 이렇게 준비해 놓았고요. 네. 이렇게 소동이 흙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소동이 네. 흙 아시죠? 네. 항상 볼 때마다 먹음직스러워 맛있게 생긴 우리 소동이네 흙. 네. 흙을 네, 이제 실루엣 이렇게 준비해 놓은 실루엣을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여기다 일단 흙을 조금 더 넣으세요. 네, 여기다가 심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소동이네 흙 볼수록 맛있어 보여요. 진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진짜 좋은 흙이에요. 네. 이거는 마사토 깔지 않고 그냥 소동이네 흙 이렇게 마사토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 다듬었잖아요. 네. 다듬고 자르고 했잖아요. 네. 또 하나 한 가지 할 게 뭐라고요? 여기 예. 여기 밑에 가운데 예. 여기 생장점을 건드려주라고 예. 여기에다가 살짝 건드려 예. 긁어주세요. 살짝만 너무 세게 긁어서 상처나지 않을 정도로만 네.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얘를 네. 깨어나게 하는 그런 네,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살짝 이렇게 건드려 제가 해보니까 네. 그렇게 생장점에 자극을 조금 준 게 아이들한테 네. 좋더라고요. 우리 고님들 지금 잘 들으셨죠?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게 하려면 이렇게 살살 건드려주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모든 요 다육이들 이렇게 뿌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요 뿌리는 사실 요 뿌리로 자라는 게 아니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뿌리로 얘가 자라는 거니까 새 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드려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앉혔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흙을 한번 채워 볼게요. 네. 심다 보면 네. 그렇게 머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 지금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멈칫했어요. 지금 잠시만요. 뭐지? 뭐 잘못했지? 소담아님 저보고 머리 가리지 말라고 가끔 그러시잖아요. 근데 네네.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연이에요. 필연. 웬만하면 얼굴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네, 그렇게 또 잡아서 또 지금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얼굴이 가려지는 거는 맞아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귀엽다. 영상에서도 이렇게 잠깐만 얼굴 치워보세요. 얼굴? 손? 손.
이렇게. 아, 예뻐요. 예쁘다,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실루엣. 이름도 이뻐. 어떻게 실루엣이야. 네.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물을 주다 보면 또 물이 밑으로 또 내려가니까 맛있는 흙을 듬뿍. 이제 된 것 같아요. 이거 마감토 해줘요? 예, 마감토 조금 해주셔도 되고요, 안 해주셔도 되고. 저는 굳이 마감토까지는 잘 안 쓰거든요. 큰 것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네. 굳이 안 해줘도 네. 예쁘지 않을까요? 예. 어차피 제 흙이 마감토 역할을 해요. 예. 아, 이쁘다. 이쁘다, 이뻐.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부엉이가 머리에 실루엣을 입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영상 잡으면, 네. 이렇게 잡으면 예쁘죠? 네. 그러니까. 아, 고맙습니다. 너무 예. 예뻐요. 이렇게 해서 달달달 굳혀지면 네. 실루엣은 워낙 예쁘고요. 그리고 무탈해요. 별로 네. 그렇게 까탈 안 부려요. 사장님, 그러면 좋아요. 요거 실루엣 어떻게 네. 하면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 팁을 좀 알려주세요. 국민다육이니까 얘도 네. 해 일조량은 네. 있어야 되고요. 네. 일조량이 부족하면 집에서 화분을 작게 쓴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사 비율이 조금 높다던가 저처럼요. 네. 제 흙이 아파트, 빌라 이런 데서 쓰기 적합하게 네. 배합되어 있고요. 네. 나는 키핑장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키핑장은 여기에다가 용토 네. 조금만 섞어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옥상도 마찬가지예요. 옥상도 여기에다가 용토를 조금만 섞어가지고 써주시면 딱 좋고요. 네. 우짜라는 거 싫다. 나는 그냥 단단하게 키우겠다. 그러면 네. 큰 목적이 아니면 요 제 흙 100%로 심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심어주시고 또 하나 요즘에는 칼슘제 집에 칼슘제요. 비싼 칼슘 사서 쓸 필요 없어요. 그 결함 껍데기 있죠. 네. 그 막만 딱 제거해 가지고요. 그 결함 껍데기를 말려서 전자레인지 한번 살짝 돌리세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빠세요. 빠서 그거 100% 천연 칼슘제예요. 아, 그냥 하지 말고 네. 전자레인지에 한번 소독. 예, 살짝 소독. 아. 그러면 해 가지고 그거를 뭐 저기 갈아줘도 되고요. 가는 것까지 나는 없다, 급하다 그러면 그냥 절구에다 놓고 찌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흙 위에다 올려놓으면 걔가 100% 천연 칼슘제예요. 아, 이 위에다 올려준다고요? 네네, 흙 위에다. 그리고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좀 귀찮다 그러시면 몰약카르베 사용하세요. 썸모아제 역할하고 웃자람 방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오늘 실루엣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정말 예뻐요, 실루엣. 아, 정말 저에게도 이제 실루엣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실루엣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쁘게 잘 키울게요. 네, 우리 고운님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 분을 추첨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부엉이 화분 6개가 아닌 5개, 나머지 5개를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